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이미 포유입니다. 이번에 제가 첫 마켓을 열게 되었어요. 첫 마켓은 제가 최근에 정말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사용하던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. 최근 영상에서 계속 노출되어 오던 쿠션인데요. 첫 마켓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항상 사용하는 제품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운 좋게도 윙크 쿠션과 진행하게 되었네요. 이번 제 마켓은 2020년 11월 12일 12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3일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제 인스타그램이랑 커뮤니티 그리고 이 영상 밑에 링크 달아놓았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마켓 구성은 기존 윙크 쿠션 케이스와 지금 한정 판매 중인 레더 케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세트 구성은 기존 윙크 쿠션 본품과 리필 한 통 그리고 퍼프 다섯 매와 새로운 레더 케이스로 쿠션 본품 그리고 리필 한 통 퍼프 다섯 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두 세트 모두 한정 수량으로 40%씩이나 할인이 들어갑니다. 따지면 여러분은 쿠션 두 개를 3만원 초반대에 구입하시는 거죠. 그리고 단품 구성은 각각 모두 30%씩 할인이 들어가는데요. 단품 구성 중엔 제가 브랜드에 요청해서 포함되어 있는 아쿠아 선크림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. 이 아쿠아 선크림은 가을 겨울철에 꼭 필요한 선스크린 제품으로 윙크 쿠션과 함께 선베이스로 사용하면 찰떡일 선베이스 겸 선크린 제품이에요. 아무튼 제 마켓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이제 이 윙크 쿠션이 왜 제 인생 쿠션인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쿠션의 호수는 19호, 21호, 23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.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다른 쿠션들보다 톤이 확실히 차분한 편입니다. 저는 평소에 22호에서 화사한 23호를 사용하는 편인데요. 이 쿠션은 제가 21호를 사용해야지 딱 적당히 화사하게 톤이 잘 맞아들더라고요. 호수 세 가지 중 19호는 다른 타사 브랜드 21호랑 톤이 비슷해요. 그래서 평소에 아주 밝은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윙크 쿠션 19호가 잘 맞으실 거예요. 이 쿠션 제형 은 좀 쫀쫀한데요. 약간 쫀쫀한 제형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보송한 파우더를 살짝 개어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지만 제형의 무게감 대비 피부에 올렸을 때 답답함 없이 얇고 가볍게 우수한 밀착력을 보여주며 피부에 착 달라붙어요. 이런 제형 덕분에 주름 끼임이나 코 끼임에 강한 편이고요. 특히나 진짜 좋은 건 막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이 쿠션이 수정 화장용으로도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장점 때문이에요. 마스크 때문에 지워진 코 부분도 다시 두들기면 감쪽같이 커버가 되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쿠션의 커버력인데요. 나비존에 있는 모공과 요철 커버에 뛰어난 편이라 나비존에 트러블 많은 저에겐 정말 효자템이에요. 그리고 옐로우 베이스 때문에 붉은기도 굉장히 잘 가려줘요. 홍조 있으신 분들은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쿠션은 이러한 장점 덕분에 저처럼 얇게 레이어링해서 올려주면 진짜 겉보속촉 쿠션 인증을 팍팍 해주면서 피부를 깐달걀 피부로 만들어줍니다. 지속력 같은 경우엔 이 동영상이 제가 저번에 저 혼자 이 쿠션 지속력에 감탄해서 찍은 영상이거든요. 매출한 지 5시간째였는데 이렇게 매끈하고 윤광이 돌더라고요. 진짜 놀랐어요. 그리고 마스크에 묻냐고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픽서 뿌리고 충분히 말린 다음에 파우더 처리해주고 다시 픽서 뿌리고 외출하는 편이에요, 항상. 그래서 그런지 마스크에 막 더럽게 묻어나오고 막 많은 양이 묻어나오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 마켓에서 꼭 퍼프 얻어가셔야 됩니다. 제가 퍼프 더 달라 했어요. 진짜 쫀쫀하고 부드럽거든요. 찰떡 퍼프예요, 그냥. 여러분들이 이건 써보셔야지 알아요. 진짜 좋아요. 아무튼 쿠션 소개는 이렇게 끝났고요. 이번 마켓 많은 분들이 꼭 커버의 진심인 저 제이미 포유의 인생 쿠션을 나눠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안녕.